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 공부를 조금 접한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나는 우리가 아는 나, 너 중에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뭐 진화라 그러죠. 참나. 참나는 누구인가? 그 참나를 발견해 보니까 그게 부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열애라고 그래요. 또 그걸 하느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발견을 하니까 바로 내가 열애고 부처고 하느님이라.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이다, 열애다, 창조주다 하는 진실 앞에서 놀랍지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발견한 게 어려울까요? 발견하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데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데 수행이 필요할까요? 수행을 필요하다면 그거는 거기서 발견되는 나는 내가 아닐 겁니다. 참나가. 참나는 바로 지금 문득 드러나는 것이지 찾아가서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나를 발견을 하니까 시간 공간이 문제가 돼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 이건 뭐냐? 둘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진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발견을 해보니까 일체 만물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나, 너를 포함한 일체 만물은 그림자야.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라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진짜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진짜고 그 참나도 진짜일 수는 없죠. 누구 하나는 가짜여야지. 근데 우리는 늘 이 가짜인 세상,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을 두고 나다 너다 하고 그걸 진실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나 불교에서도 일체 만물은 무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에서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 홀로 존재한다. 나를 발견해 보니까 나의 참나를 발견하니까 나 홀로야.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유일자라고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직 혼자인 분,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분. 우리는 만물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분.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누가 창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유일자를 불교에서는 천상천하의 나 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은 어떨까요? 시공간이 무너져야 되죠. 시공간을 그냥 두고는 유일자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자기를 발견할 때 시공간이 무너지는 체험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두고서는
진짜가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시공간의 세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그러니까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하나님이 분별을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는 실체가 없다 그럽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발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와 나, 이 마물의 세상, 시간과 공간의 세상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서로 비교하고 비교는 갈등을 낳고 힘들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추라는 개념에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서로 간에 비교를 낳고 갈등을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고해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고해로부터 벗어난다. 우리가 해탈이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이름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모든 개념, 이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는 밉다, 너는 예쁘다. 너는 천하다, 너는 귀하다, 나는 높다, 너는 낮다. 이런 것이 갈등의 원인이고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 그림자일 뿐이다. 이걸 오늘 이제 밝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석가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전부 이 문제를 다루셨지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해로부터 어떻게 하면 노연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열애인 부처가 나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 하시는 얘기일 테지만 죽어서 말이죠. 천당문 앞에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은 안 열어주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나는 뭐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안 열어주더래. 나는 승려입니다. 이렇게 해도 열어주질 않더래요. 어떤 대답이 제일 맞을까요? 이랬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은 내가 곧 열애고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깨달음은 있어야지 천국의 문을 두들길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비교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께서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야밤의 담을 넘어서 출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고민은 생로병사였어요. 이 생로병사는 너도 피할 수 없고 나도 피할 수 없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뭐 말로는 사문유가를 해서 섬 밖에 나가서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
나도 저렇겠구나 이렇게 발견을 받았답니다. 그 문제가 이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 이거는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밤에 담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스승을 만나서 한 5, 6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그 공부가 말하자면 생각을 비우고 비워가서 생각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공부였어요. 그것이 명상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그게 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 합니다. 여기를 버리고, 여기는 고해 덩어리고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냥 생각 없는 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가부좌를 들고 생각을 비워가고 비워가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을 비워가고 비워가고 하는 공부를 굉장히 우수하게 했어요. 석가께서. 그 스승이 마음에 들어가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석가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걸로 해결이 안 돼. 명상을 끝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생로병사의 문제가 괴롭히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스승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한 5,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스승도 없이 이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보리솟나무 밑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지, 뭐 방법도. 우리가 방법이 있을 땐 말이죠. 방법에 의존하느라고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 방법이 우리를 진실로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 속수무책이라고 해요.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으니까 문득 샛별이 있었다고 그러죠. 샛별을 보고 자기의 본래 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뭘까요? 뭘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열애고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걸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이게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이게 산화대지의 세계, 네가 있고 내가 있는 세계가 무너지더래요.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지. 그것이 여태까지 진짜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가 드러나니까 가짜는 꼬리를 감췄던 겁니다. 이걸로서 석가께서는 답을 얻은 겁니다. 진리가 둘일 수는 없어. 이 시공간의 세계가 우리가 진실하다고 믿는 이 시공간의 세계가 진실하냐 아니면 그 시공간을 만들어낸 창조주나 하느님이나 여래가 진실하냐. 이걸 왜 발견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우리는 가짜에 속고 살았어요. 가짜를 어떻게 해서 착한 놈을 만들고 예쁜 놈을 만들고 위대한 놈을 만들어서 하여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 내가 뭐가 된다는 거는 전부 그림자를 추구해 가는 거야.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찾아가는 길이야. 그건 해결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 진실을 알면은 어떠시겠어요? 이 가짜인 나에 머물러서 가짜인 나를 붙잡고서 이 세상을 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찾아서 한순간이라도 진실하게 사는 걸 바라시겠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림자하고 생명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너 생명을 얻을래? 응? 가짜를 얻을래? 하면 누가 생명을 얻지 가짜를 얻겠어요? 이걸 두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공덕, 이걸 발견하는 복덕을 얘기를 한다면 간지서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간지서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간지서강의 모래알, 그렇게 많은 보석과 보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덕만은 못한다. 그렇죠. 이 공덕만 하겠어요? 자기를 찾는 공덕만 하겠어요? 이건 그림자하고 생명하고의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만물이 말이죠. 왜 시체가 없느냐, 왜 그림자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 근데 만물은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누구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하늘이 나는 하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하늘이 나는 높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산이 깊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바다가 깊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 내가 하늘은 높다. 내가 산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하늘이나 산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붙여준 이름이야. 그러다 이제 눈치 채셨죠. 아, 세상 만물은 내가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예를컨대 바위라고 바위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위가 무겁죠. 바위 스스로 무겁다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무거워하는 것뿐이지. 내가 가볍다고 하는 것뿐이야. 내가 단단하다고 할 뿐이야. 바위 스스로 단단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리고 뭐 바위 스스로 둥글다 모나다 하고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너는 둥글다 너는 모나다 하고 이름을 붙여줬지. 뭐 거칠다 부드럽다 뭐 예쁘다 밉다 이거 다 내가 붙여준 이름 아니에요? 내가 붙여준 이름을 모으니까 바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위가 그걸 자기를 다 누구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붙여준 이름이야. 그러니까 천하장사 같은 사람은 돌짓기를 뭐 먼지 건불학지 들어올리듯 탓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무겁게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건 누구 말이 오라요? 기운이 센 사람은 가볍다 하고 어린아이는 무겁다 할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거야. 그럼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붙여준 이름일 뿐이지. 또 물도 봐요. 물도 그럼요. 물이 됐다가 수증기로 됐다 얼음이 됐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그게 H2O다 또 하는데 그놈이 물이에요, 얼음이에요, 수증기예요, H2O예요. 내가 이름 붙여준 거예요. 내가 그걸 만약에 물에 진짜 물이 뭐냐 그러면 물이 진짜다 하는 사람도 있을 때고 아니야 물은 얼음이 진짜야. 아니야 수증기가 진짜야. 또 과학을 한 사람들은 H2O가 진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한다면 누가 맞겠어요? 내가 붙여준 이름이야. 전부 다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이 모여서 물이 되고 돌이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그런 거야. 뭐 하늘 보고 넓다 무한하다 유한하다 누가 우주를 무한하다고 그래요? 누가 유한하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속아 내가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걸려 넘어가지고 그걸 진짜로 알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바보라면 참 바보짓한 거죠. 또 가까이 나를 보고 우리는 내가 진짜 있는 줄 알잖아요. 내가 바로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있어 하니까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하면 없는 거예요. 없어. 이 문제는 유하고 무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거 넘어가기가. 우리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유무의 세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있다고 해도 개념이, 없다고 해도 개념이,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뭐 이 중에 하도 그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유무의 화두가 제일 조금 관문이라고 그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없다고 봐야 되는지. 그 석가는 마무리 다 있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준은 중국의 선사 조준은 없다 그랬어요. 그 누구 말이 맞아? 이 세상을 있다고 하는 게 맞나 없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제자로서는 석가 말을 믿어야 될지 스승 조주의 말을 믿어야 될지 정말 원룩할 수가 없지. 우리는 거기서 딜레마를 발견합니다. 오도가도 못합니다. 석가를 버릴 수도 없고 스승 조주를 버릴 수도 없어. 누구를 따를 수도 없어. 두 분 다 믿고 의지하는 분인데 있다 없다 라는 모습 속에 우린 갇히게 됩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그걸 은산철벽이라 그래. 절에서 말하는 거는 은산철벽을 만났다. 엄청난 감옥을 만났다 이런 거예요. 있다 해서도 있다도 도망갈 수 없고 없다도 도망갈 수 없어. 그 은산철벽을 만나서 아, 이거로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해탈이에요. 이게 질문에 꽉 막혀야지 그게 풀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있다 하는 놈이 생명이고 없다 하는 놈이 생명이에요. 있다도 개념이고 없다도 개념이야. 있다 없다 다 이름이야. 근데 있다를 만들어내는 여기 생명이 있잖아요. 없다를 만들어낸 생명이 있어. 가짜가 가짜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이름이 이름을 만들어낼 수 없어.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열애고 부처님입니다. 그가 가짜도 만들고 진짜도 만들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그놈이라고 합시다. 하느님은, 부처님은 있는 존재도 아니고 없는 존재도 아니야. 마지막 진실이야. 마지막 원인자야. 그러니까 있다, 인성도 만들어내고 없음도 만들어내지.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음은 서로 의지해서 있습니다. 하느님만은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누굴 기다려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게 아니라 스스로 본래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는 분이야. 근데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좌측은 우측이 있어야지 좌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좌측은 우측에 의존해서만 있어. 우측 없는 좌측이 없어. 과거 또 미래가 있어서 과거가 될 수 있지 그건 서로 의지해. 스스로 존재하는 놈들이 아니라
열의 하느님만이 어떤 의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들이고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미래가 그렇고 동서, 남북이 그렇고 나와 너가 그렇고 나 없는 너가 어디 있어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들은 실제로 자성이 없다고 그래. 그 불교적 용어는 만법 무자성이다. 만법이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남한테 의지해서나 있어. 그게 만법 무자성이다. 시간과 공간이 그렇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하느님이 열애과 부처님이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우리 그 인문학적으로도 이건 이 공부는 인문학은 아닙니다. 인문학 공부는 아니야. 이게 예전에 그 기독교가 한참 왕성하던 시절을 암흑기라 하지 않습니까? 신본주의라, 신본. 신을 가운데 두고, 위에다 두고, 신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 근데 거기에 맹점은 신을 따로 둔 거야. 저 하늘 어디인가에 계시는 분, 거기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창조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 그걸 암흑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문화 발달에서 그건 암흑기였어. 거짓을 참으로 알고 그것이 우상 노릇을 해왔으니까 이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실제 하지 않는 걸 섬기는 게 우상이야. 그것이 인간이 깨어나면서 인본주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암흑기를 지나서 인본주의라고 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요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이고 그렇습니다. 그 인문학을 넘어서서 이거는 마지막 진실이야. 어떤 의존도 없는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는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나뿐이야, 나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 이름을 통해서 아는 세상,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의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물, 시간과 공간은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걸 참으로 알고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사니까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불교 용어는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책이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여기 염세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접하셨을 텐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렇죠?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우리를 해탈이고 그렇습니다. 답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답을 알자마자 우리 힘들지 않아요? 아,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예뻐야 돼. 나는 높아져야 돼. 나는 1등 해야 돼. 이 답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떤 것 그렇다고 예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1등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개념에 속아서 개념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걸 깨닫자는 것이지 예쁘다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그 성적이나 예쁜 것에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이름뿐이니까. 다
같아요. 이 세상은 답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답으로 가득하고 아는 것으로 가득해.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이제 답이 나를 괴롭히질 않아. 근데 이 세상은 답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것 같을까요? 답 없이 답을 갖고 사는 세상입니다. 답 없이 답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 어록을 봐도 인재가 그랬잖아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진실을 보기 전에는 모든 답이 나를 지배했다. 난 답의 노예였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우수해야 되고 뭐 귀한 놈이 돼야 되고 높은 놈이 돼야 된다는 그 답에 내가 부림을 받고 살았어. 근데 이 나의 진실을 보고 나서는 내가 이제 그 답을 부리는 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인제 어록 중에 어록이라고 그래요. 인제 어록. 그분이 수초, 작초, 기초, 내진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야 이제. 그게 열의 힘이고 하느님의 힘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 자기를 발견한 자입니다. 하느님을 따로 멀리서 발견한 게 아니라 아 내가 곧 하늘이었구나. 내가 곧 열이었구나. 이 안목을 갖고 사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고 만물을 부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을 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요 육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두고 눈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만물을 보고 듣고 하니까 그 눈이라고 그래. 눈이라면 뭐 불안이다, 부처의 눈이다. 그 눈은 말이죠. 한 번도 오염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쓰레기를 보다가도 하늘을 보면 쓰레기 본 흔적이 없어. 하느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열애가 그런 존재야.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하다가도 뭐 딴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 하늘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이제는 보니까 눈을 발견을 하니까 하느님을 발견하니까 만물이 전부 하느님한테 귀일돼. 만물은 다 실체가 없어. 사라져버려.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눈을 벗어난 거 여러분 가져와보세요. 하늘을 보면 내가 하늘이 돼 있고 산을 보면 내가 산이 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주객합일이라고 그래요. 이름 없이 보면 그래요. 이름이 없으면은 이름이 나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을 나누는 자다. 이름이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이름이 없다면은 보는 자와 보는 보여지는 대상을 무슨 수로 나누겠어요? 이름이 보는 자다. 보여지는 대상이다. 여기는 주관이다. 저쪽은 대상이다. 이러니까 주객으로 나뉘어지지. 주객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무슨 수로 하늘과 나를 나눌 수 있겠어? 무슨 수로 바람 소리를 나눌 수가 있겠어? 이 공부의 또 가장 좋은 점은 언제나 새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언제나 새롭고 새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따를 때는 언제나 흔 거예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오늘 봐도 그 홍길동이고 내일 봐도 그 홍길동이고 모레 봐도 그 홍길동.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흔 거죠. 그놈이 그 어제 만난 놈이 오늘 만나고
새롭게 만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게 해서 이름으로 만나니까. 이름은 늘 흔 거잖아요. 우리도 늘 새롭거든요. 태어났을 때 그 몸이 어디가? 없잖아요. 과거와 함께 사라진 거예요. 어제의 몸이 오늘은 없어.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나다는 이름에 속아서 이름으로서 동일성을 가지니까 늘 헌 것을 살아.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이죠. 순간순간 새로운 거예요. 헌 것으로 사는 적이 없어. 그래서 중국 한문으로는 일신, 오일신 그럽니다. 오늘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염될 수가 없잖아요. 눈은, 마음은 오염될 수가 없어. 여기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면 뭐 여기 사라져 있어. 늘 살아와, 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좋다 그럽니다. 일일 15일 그래 좀 하루하루가 참 좋다. 큰 것이 아니다. 이름에 속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새로운데 늘 새로워지려고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고 뭐 여행을 가고, 여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늘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찾는 거야. 자꾸만 새로워져 보려고,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려고 여행도 가고, 자꾸만 옷도 갈아입고, 뭐, 유행도 따라서 살고 그래. 근데 그거는 늘 그때뿐이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늘 새롭고, 하루하루가 좋은 거지, 이 눈을 발견하는 거.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눈을 발견하면 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 것으로 삽니다. 늘 사진을 나로 알고 살아요. 사진 찍어놓잖아요. 그게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늘 큰 거죠. 첫째 시간은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동산에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데, 거기에 뭐 진달래도 있고 철쭉도 있고 뭐 제주꽃도 있고 뭐 많은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들은 미추를 몰라요. 누가 아름다운지 누가 미운지 몰라. 그건 그들을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백합이 제일 이쁘다 하고 누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꽃동산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전부 이제 미추라는 관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백합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꽃동산은 말이지, 이제 수술을 해서라도 백합이 되려고 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냥 누가 나와가지고, 그 미추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가짜다. 그런 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미지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 미추가 따로 있지. 엄연히 이 세상은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는데 왜 네가 그걸 부정하느냐. 이미 우리는 미추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추가 우리의 우상이야. 그걸 경배하면서 삽니다.
누가 이제 미추라는 건 지금 뭐 이름일 뿐이다. 그 실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속지 말아라 해도 이제 너무 중독돼 있어. 그 관념에 우리가 너무 중독돼 있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꽃동산이 옛날에 낙원을 되찾는 길은 미추라는 관념이 허구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게 옛날에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얘기예요. 거긴 선악도 없고 미추도 없고 그런 세상이야. 그런데 뭐 이제 상징적으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낙원을 내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또 아까 꽃동네 얘기입니다. 그만 비교에 빠뜨린, 비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비교에. 그러니까 거기가 고해가 왔고, 그걸 사바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고해를 가져오는 원인은 미추뿐만 아니야. 선악뿐만 아니야. 이 세상은 말이 다 그래요. 이 세상 말이 형성하는 모든 마무리 다 신체가 없어. 모든 마음이 비교를 가져가요. 너, 나, 얘는 함축된 비교가 엄청 많습니다. 너, 나, 너는 예쁘고 나는 밉고 너는 옳고 나는 그러고 너는 미비하고 나는 하찮고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너, 나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이 세상 모든 말이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말은 혼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의지에서나 성립하지. 좌우, 선악, 미추, 과거, 미래, 뭐,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을 믿고 따라가면 고해일 수밖에 없어. 육자단경 공부하시잖아요. 육자단경 본래 무일물 그랬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분이 얘기한 거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만물은 그림자이다. 거기에 머물러서 살면 안 된다. 그야. 그러니까 뭐 선악뿐만 아니라 미추, 우열, 고하, 귀천, 대소, 시비, 올크그름, 빈부, 청탁, 청탁이란다 한 분이 찾는 청탁, 영욕, 그 뭐냐, 명예로운가, 욕대, 참 뭐 이런 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신물건도 없으면 머물 때 있어요?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야. 그럼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는? 어디 머물 수가 있을까? 머물 데가 없어. 그러면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아, 세상 만물은 그림자다. 실체가 없다. 이름일 뿐이다. 이런 결론이 오면은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야?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 이 질문이 안 나오면은 조금 이상한 거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없다는데 그럼 진짜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이 나와야지. 너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면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간과 공간은 이름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과거는 미래에 의존하고 미래는 과거에 의존해서 있어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하면은 왜 과거를 못 가고 미래를 못 가겠어? 지금 여기뿐이라. 실제하는 건 지금 여기 이 말하고 듣고 하는 지금 현존하는 여기 여기뿐이라. 공간은 또 어때요? 공간은 동서남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이 오셨는데 지금 각자 위치에서 동서남북이 달라요. 상하좌우가 달라. 각자가 달라. 우리는 참으로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 착각 속에서 사는 게 같은 시공간을 사는 줄 알았어.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만든 시공간은 달라. 그러면 각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각자가 만든 시공간이고 그 시차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동서남북이고 누구한테나 상하좌우야지 그게 실제지 각자가 만든 동서남북이 무슨 실제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 근데 이 만물은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몇 년생이다, 무슨 나는 지금 몇 살이다, 이런 건 시공간적인 놈이죠. 그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이런 놈들 아니에요? 시공간적인 놈이니까 시공간이 시차가 없고 이름을 부르면 만물의 시차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공간 뭐 여기서 다 해결이 되지만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영어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아인슈타인 뭐 얘기라고 하는데 점이나 선이나 면 있잖아요. 그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름뿐이라는 거야. 아무리 점을 작게 그려도 입체라는 거예요. 그 연필로 아무리 작게 점을 찍어도 석탄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가늘게 그어도 면이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면을 얇게 해도 입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나 선이나 면은 입체에 의존해서 있는 듯이 보이는 거야. 저는 대학 준비하면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름이 있다고 다 존재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름이 있다고 실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봤어. 그러면서 의심했어요. 그럼 입체는 그럼 어떨까? 점과 선과 면이 의존하고 있는 이 입체는 어떨까? 그러면 입체는 만약에 3차원이잖아요. 4차원 앞에서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럼 마음 앞에서는 전부 이름일 뿐이라요. 마음은 어떤 차원을 넘어서 있는 존재야. 하느님이고 열애고 부처님이라요. 어떤 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진 거는 전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놈들이지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야. 이 세상은 말이죠. 이게 내 생각이 만드는 세상이야. 우리가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었는데 이 세상 그대로 있을까요? 내 생각이 끊어졌는데 이 세상이 있을까? 어때요? 지금 저한테 만약에 동의를 하셨다면 동서남북이나 상하좌우나 과거 현재 미래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분별을 통해서 만든 세계다. 근데 잠이 들면 어떨까? 잠이 들도 이 세상 그대로 있을까? 없어. 그런 거 없어. 생각할 때만 존재한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사하고 험한 게 없어. 헛되면 헛되지. 우린 꿈을 꾸잖아요. 꿈이라는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를 가는 게 아니야. 꿈 세계를 내가 만든 세계라는 건 금방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렇죠?
꿈은 내가 꾸는 세계다. 마찬가지 이 세계도 내가 꿈꾸는 세계예요. 잠이 들면 사라지는 세계야. 꿈에서 깨면 이 꿈 세계도 사라지는 세계도 마찬가지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 물리학적으로 그런 결론이 난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는 그 결론이 나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만 저 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 달이 내가 보지 않아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볼 때만 있느냐. 그렇구나. 이 세상이 꿈과 같아서 내 분별이 만든 세상이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내가 내 아내를 알까? 몰라. 내 아내에 대한 이름과 이미지를 아는 거예요. 몇 살이다, 키는 얼마다, 있다, 없다, 학교는 어디 나왔다, 누구네 집안이다, 뭐. 이 이름이 뭐여서 내 아내가 됐지, 그 이름 말고 진짜를 알 수가 있나?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아내 진짜 뭐 면목도 모르고, 이름을 알 뿐이야, 개념을 알 뿐이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도 그걸 아는 것으로 안다 그래. 우리는 내 아내를 안다, 내 남편을 안다, 내 친구를 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전부 이름이 모인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이제 보니까 내 이미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미지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그게 사랑일까요? 지 좋아하는 이미지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해요. 어? 나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는 예수나 석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에 취해가지고 이미지를 사랑하고 이미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껴안을 수가 없어. 이미지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석가가 전하고자 하는 자비가 그걸 아예. 근데 그들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석가의 사랑을 자비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미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사랑일 수 있고 자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겨우 평생 추구한 것이 이미지를,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사랑했다는 건 한 번도 사랑의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 이거 한심한 거예요. 참, 참 억울해요. 아, 내가 평생 이룬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만 사랑하고 끝났구나. 난 사랑의 눈을 뜨지 못했구나. 이거 한심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들은 석가나 예수님은 이름에 속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품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누구나 편하여. 누구나 편할 수가 있어. 그분은 미추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그분 앞에 가면 편해. 선악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다 편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 중에 무외시가 제리라고 해. 두려움을 주질 않아. 누구한테나 그 사람 앞에 가면 편해. 그게 무외시라고, 무외시.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 뭐 신선명에서도 삼조순장을 간단해. 비교하지 않으면 지극한 행복이에요. 신선명 첫 머리가 그래. 지도문한 위험간택. 지극한 사랑은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단지 비교하고 간택하지만 마라. 그럴 수 있다면 그냥 도나 사랑은 명백한 것이다.
종교가 어느 임금이 상적 승산 뭐 스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법문을 시켰나 봐. 그때 요 한자가 타고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교만 끊어낼 수 있다면 거기가 사랑이고 거기가 진실이고 거기가 도다. 사실 그 말 외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전부 우상이다. 아름답고 옳고 뭐 착하고 뭐 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모시는 우상이야. 실제 하지 않는 걸 받들어 모시는 것이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 우상에 머물지 마라 그거야. 금강경에서도 응무소도 이생기지 마라 그랬어. 마땅히 머물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제발 너 네가 머무는 것은 전부 다 비교 덩어리다. 미에 머물고 뭐 귀에 머물고 귀천에 머물고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 임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 우리 공부의 끝이고 이게 이거 얼마나 간단한 얘기야. 예, 오늘 첫째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